아니 근데 권희가 네. 군대 문화를 뭐 바꿨다고 그러는데 단학과를 없앴다는 아니 뭐 소리가. 문화를 바꾼 건 아니고요. 이제는 사실 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아 네.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소에서 네. 2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늦게 가지 않았습니까? 저 제가 아, 말이 헷갈리네 자꾸 이제 군대에서 문화를 바꿨는데 여기서 쓰네. 아 헷갈려 죽겠네. 그냥 편하게 봐. 그래. 예, 그랬는데 제 선임이 저랑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. 어려? 아홉 살 밑으로 이제 아 뭐 아홉 살, 열 살 막 이러니까 이제 잘 때 예를 들면 뭐 안녕히 주무십시오.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사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주무십시오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주무시지 말입니다. 이게 진짜. 너무 극존칭이지 않나 싶어서 물론 선임이지만 나이가 어린 걸 알기 때문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하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뭐다 허전했어. 형이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. 이게 뭔가 하시네. 오빠가 그러니까 병훈이한테 한다고 생각해봐. 안녕히 주무십니까? 안녕히 주셨습니까? 어, 그래 잘 잤니? 그래서 그러네 좀 그렇다. 제가 이제 저희 부대 본부대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2020년이고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제가 싹 다 바꿔놓 저희 부대는. 어, 뭘로 바꿨는데? 뭐 어떻게 해 그러면? 이쁜 말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좋은 꿈 꾸십시오. 좋은 아침입니다. 근데 훨씬 좀 밝아 보이긴 하다. 훨씬 더 밝아 보이고 훨씬 더 그렇다고 막 그걸 막 막대하는 게 아니잖아. 네.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나 요즘은? 뭐 좋은 꿈 꾸십시오 말입니다. 그거 하면은 욕먹습니다. 그, 말입니다는 쓰지 말라고 막 단학가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게 드라마에서나 했다고 했지 말입니다. 그런 게 제 태양이 후 때 아니 태양이 우리 때도 그거 했는데 그래? 좋은 꿈 꾸시지 말입니다 이게 저 건달이에요. 아니 건달이에요. 아니 깡패지 우리 다 그랬어.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진짜.